때 말 잘 잡기. 사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마족대 마족대를 부른답니다. 와, 나 신발 대박이다. 신발이. 꼴에 잘 안 신는다고 이 신발 벌어졌다. 어머, 어떡해. 어떡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굉장한 낙떨어집니다. 이야, 암벽 좀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입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서로 기대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멋있어. 다리, 이런 다리가 몇 개인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기는 불일평전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 말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하네요. 불일폭포, 불일남 등의 명평 명칭을 따서 불일평전이랬습니다. 돌탑을 이쁘게 쌓은 농가 같아요. 곶감을 이쁘게 또 깎아서 걸어놨네요. 소나무 좀 보세요. 정원, 자연 정원인데 너무 예뻐요.
여기 이렇게 차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차나무. 얘가 차나무예요. 넙 차나무. 이렇게 녹차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차밭에 독사가 많을까요? 독사주의라고 여러 군데 써놨어요. 여기 차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꽃. 차꽃이 아담하니 소담하니 이뻐요. 색감도 은은하고.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꽃이 이렇게 철쭉이 예쁘게 피었답니다. 너무 예쁘게 피어있죠, 아직도. 아,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높은 부릴폭포 옆에 이렇게 암자가 있네요. 제가 와도 되는지 몰라서 그냥 살금살금 조용조용 보고 갈게요. 세상에 이런 평화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곳이. 아, 산 꼭대기예요. 부릴폭포 멋있네요. 아주 길이도 엄청 길어요. 위에서부터. 오늘 여기 나뭇잎이 많이 없어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여기서 이렇게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이 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수량이 나오는지 신기하네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산 속에. 와,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길이가 굉장해요. 진짜 한 번은 꼭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꼭대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물이 흘러나오죠? 옆에 요 안반도 정말 멋있고 대단해요. 와,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칼로 옆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듯이 그렇게 생겼어요. 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프리토포 겸재정선 선생님과 현석 이호 선생님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로서 뿌릴 토코 제가 강행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